미국 남서부 지역에 사는 토착 야생동물 패커리. 멧돼지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패커리 떼가 먹이를 찾느라 애리조나주 호화 골프장에 잔디를 파헤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지난 22일 골프장 직원이 SNS에 목도리 패커리 떼가 지나간 후 잔디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요. 사흘 만에 조회수 2,700만 건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날 출몰한 패커리는 대략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, 주로 식물뿌리나 풀, 씨앗, 과일 등을 선호한다는데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골프장 개발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줄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패커리를 작은 환경운동가라고 비유하고 옹호했다네요.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